나를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나를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해 난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뒤에서 나를 보시고 평안히 길을 갈 때 가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악연이 오지 않을 내일이라는 그 시간을 얼마나 핑계삼어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여리고 작전 6일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화연의 목소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새벽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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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 안에 든든히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말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우리도 내 앞으로 함께 주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하여 한 주님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12월 마지막 달에 우리가 여리고 작전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모습 본받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쫓아가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와 복된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며 그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전파되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허연행 목사님 하나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삶의 아버지 규율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도 오늘 이밤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 끊어버리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자 옆에 분을 반갑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허연행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은 1년 중에서 왠지 모르게 몸과 마음이 제일 바쁜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 모인다고 하는 것은 여간한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사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해치고 뚫고 벗어나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루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요즘 두 배나 바빠졌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두 시간에서 세 시간으로 늘려야 되겠다. 종교개혁의 성공의 숨은 비결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은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명이 붙어 있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리고 작전. 여리고 작전의 V. 승리의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중간에 빼먹지 않고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무지무지한 장애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ang in there, 그냥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행진에 여러분들이 낙오하지 않고 누가 뭐라든 끝까지 붙어 있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여리고 성도 통쾌하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네. 여러분, 독수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먹잇감이 어떤 새라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두루미래요. 두루미.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두루미들은요, 날아다닐 때 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 독수리가 그 귀로 그 소리를 듣고 두루미들의 위치를 감지하고 이제 강한 날개로 슉 날아가서 덥석
낚아챈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미들 중에서 좀 나이 들고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두루미는 날아다닐 때, 특별히 먼 여행을 할 때 특별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자갈을 입에다가 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니까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에까지 독수리에게 중간에서 희생당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이 두루미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갖고 있는 쪼가리 지식 혹은 다양한 정보를 쓸모있게 사용할 줄 알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실제 생활에 잘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이죠. 특별히 그 지식 혹은 그 정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의 지혜는 극대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뭐 특별히 IQ가 뭐 높고 날 때부터 뭐 지능지수가 높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법을 그냥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이 너의 노됨이야,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머리 위에다가 모자를 하나씩 씌워주잖아요. 그 왜 씌워주나 그랬더니 네 위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내가 운동을 해도 그분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시시하게 되면 그분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좀 더 해야지, 한 시간만 더 공부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건 이런 지혜가 사실은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더구나 요구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스마트폰, 인터넷, 거기에 바다와 같은 정보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정말 이 지식의 홍수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 wisdom from above,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지혜를 우리 풍성하게 힘입는 귀한 특별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덟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거를 다시 요약하니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성결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결한 지혜.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r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그 열매도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이 주는 혹은 사탄이 마귀가 조종하는 마귀가 충동질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그런 지혜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깨끗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거짓이 늘 들어가 있어요. 냄새가 나요. 사기성이 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전달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하십시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다른 분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뭐 이제 이런 메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그냥 뭐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는 아예 그냥 클릭도 안 하고 다 스팸으로 그래서 메일 청소 해가지고 그냥 확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그거는 조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열어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신종 사기 수법들이 막 그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 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로 막 이제 치고 들어오는데 이를테면 여러분 ATM 기계에서 필요한 때 이렇게 돈을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그 현금 인출기 거기에 지갑이 이렇게 누군가가 놓고 깜빡 잊고 가는 그런 지갑이 있을 때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요즘 사기꾼들이 그걸 일부러 거기다가 이렇게 놓는데요. 그러면 사람은 일단 지갑이 있으면 그냥 나오지 않게 되죠. 저거 주인이 저거 놓고 간 사람은 얼마나 당황이 될까 찾아줘야지 그런 마음에서라도 일단 열어본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나오시나요? 한번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일단은 손이 가지요. 그러면 이제 저기 뭐 면허증이나 뭐가 주소가 나오면 이제 우체통이라도 저걸 좀 놓어주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를 일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러면 사기꾼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거나 혹은 한참 만에 와서 지갑이 없어졌으면 경찰서에다가 분실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CCTV의 성능이 하도 좋아가지고 다 그게 촬영이 된다는 거죠. 그 지갑에 누가 이렇게 손을 대는지 그리고 그걸 열어보는지 누가 갖고 나가는지 다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으로 폴리스가 집으로 찾아오는 그러면 이제 절도죄가 성립이 돼. 그러면은 그러는 사이에 사기꾼이 이제 그 사람을 접촉을 해서 합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합의하는 대신에 거액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밥만 먹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아우 저거 어떡하지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는 동기로 하다가 그런데 이제 걸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절대로 거기에 지갑이 있으면 손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 그 꾀 이런 것들은 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는 결코 그런 게 없어요. 순결한 것입니다. 성결한 것입니다.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그리고 열매도
깨끗한 것이, 사심이 없는 것이, 누구를 희생시켜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등쳐가지고 내가 어딘가의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결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가 바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깨끗한 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의 또 하나의 특징은 17절에 보니까 화평이에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물론 그 다음에도 뭐 관용, 양선,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들은 서로 제각기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다 화평과 연결되어 있어요. 피스메이킹. 그래서 결론 부분도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피스로 시작해서 피스로 끝나는 그런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지혜가 정말 땅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의 저 지혜가 평화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는가. 그것이 화목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다툼을 가져오는가. 그걸 보면 분명합니다. 최근에 한국은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그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TV 토론 같은 거 할 때마다 뭐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분들도 못지않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들이 몇 사람 나와서 토론하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도 전달해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자리니까 좀 품격이나 내용이나 그런 것이 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은 될 텐데 막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막 찌르고 공격하고, 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도 그 시간이 부족할 텐데 당신이 이랬지? 당신은 저랬지? 참 초등학교 아이들도 반에서 토론하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지금 앞으로 미래에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언제까지 저렇게 구닥다리 옛날 것만 자꾸 들춰내면서 저렇게 하는지,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은 참 너무 속이 답답한 걸 느꼈어요.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다 그 그룹에서 대표로 내세울 만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혜가 좀 저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갈라진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좀 묶어주고, 가뜩이나 한국 사회가 옛날보다 중산층이 넓어지고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더 심화돼가지고 계층 간의 위화감이 이렇게 조성되는 것을 다 뜻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데, 좀 이거를 좀 이렇게 품어주고, 제가 부족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이런 데를 이렇게 좀 만져주고 싶습니다. 저런 데를 좀 저렇게 한번 묶어주고 싶습니다.
뭐 상대방 얘기하지 말고. 참 그렇게 했으면 보고 듣는 국민들의 마음도 좀 더 훈훈할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통령에 출마 안 합니다. 이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갈라진 곳을 함께 묶어줍니다.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는 전투적입니다. 남을 찔러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속여야, 남이 알지 못하는 꼼수를 부려야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뭐 캐치라고 하던데, 캐치. 그냥 소비자에게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알리면 또 손해가 나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써놔가지고 유사시에는 소비자가 다 뒤집어 쓰게.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크레딧 카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비전투적이에요. 깨끗하고. 그래서 어리숙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갈라진 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융화력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요,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면서 목장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그리고 아주 생각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 분이 목자를 하면은 아주 잘 될 것 같아서 일을 맡겨봅니다.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꼭 거기에 이제 잘 이렇게 동화되는, 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낙오되는 사람들도 한두 명씩 그렇게 생겨요. 이거 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품어주면 좋은데 그 분위기와 그 수준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응이 되는데 그 스피드를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제 겉돌다가 뭐 다른 목장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그냥 무소속으로 그렇게 남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목자는 평소에 말도 없고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뭐 돌 부처 같아. 그런데도 성실해. 뭐 누가 안 나왔다, 당분간 못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매주 그분한테 목장 예배 언제 있습니다 연락을 해. 분명히 한 달 동안 못 나온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고지식하게 알려주고 얘기하고, 또 지난주 목장 예배 때 있었던 뉴스나 소식과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또 다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분은 별로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이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몰라. 워낙 조용하니까. 그런데도 그 목장을 보면은 다른 목장보다도 열심히들 모여요. 그리고 서로 그냥 뭐 대접하려고 그러고. 이야,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꼬이는, 사람이 모여드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그나마 있는 사람도 떨어뜨려 보내는 그런 리더가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종류의 리더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야고보서 이 3장 말씀을 보니까
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깨끗하고요. 그리고 화목해하는 그런 응집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이와 같이 한 8가지로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피스메이커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까?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게 평화가 아니고 꼬였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평,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면 두 가지의 관계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좀 막힌 관계 혹은 껄떠름한 관계, 뭔가 구겨진 관계를 그것을 다시 자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잘 돼요.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먹통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교제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섬처럼 고고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요.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저 안 끼는 데가 없고 가는 데마다 다 아주 환영을 받고요. 지갑도 잘 열고요. 밥도 잘 사고요. 분위기도 잘 맞춰져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또 불통, 먹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렇게 사람들하고는 재미있게 얘기를 잘하는데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입이 열리질 않아. 기도할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3분 지나면 꼬르륵 시계 보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항상 이렇게 같이 열려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호감도 조사에서 최초로 불교 다음으로 개신교가 떨어졌습니다. 요즘 책방에서는요, 개신교 종교 서적보다는 처음으로 불교 서적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이 개신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매력이 없으면 천주교, 그 다음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겠습니까? 몇몇 기독교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뭐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학교에서 후진들을 양성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좀 모여서 분석하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발표된 그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신앙과 삶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고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인가?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를 이제 이 교수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첫째,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나는 예수처럼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나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과 달리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데 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아니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며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인가?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는 뭐 예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뭐 담게 뭐 찬송도 그렇게 하지만 그 존재 밑바닥에는 나는 사람이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죄인이야. 아메바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나는 예수처럼 살 수는 없어. 하나님도 그거 아실 텐데. 그냥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령 그거를 이제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굳이 예수처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게? 예수처럼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않냐. 이미 모든 게 다 용서된 마당에 굳이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물론 겉으로는 이런 내용을 교리화한 교단도 없고 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교회나 성도도 없지만 그 깊은 마음 깊은 그 심리의 기저에는 바로 이런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틀을 깨지 않는 이상은 제2의 종교개혁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교수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무거운 이야기고 또 동시에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로 이렇게 5개월째, 이제 6개월째 우리가 뜻 있는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그것을 돌파를 경험한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날마다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정말 찬송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금년이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해다. 내가 그동안에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지만 그 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금년에 허물어졌다. 정말 브레이크스루 180 덕분이다. 그 기쁨, 그 맛을 이미 누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하긴 하는데,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난 아직 아니야. 뭔가 좀 터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그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부분적인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우리 내면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내 속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왜 이렇게 변화되기 어려운가? 정말 설교를 1년에 수백 편씩 듣고 그런데도 왜 나는 이렇게 꿈쩍도 하지 않는 걸까? 이제 아틀란타에 곧 부임하실 최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틀란타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중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그 어머니가 목사인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아들 목사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참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아들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엄마, 그래요? 이 아들 목사는 1년에 설교를 수백 번 하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나도 변화되기 어렵다고. 그러니 듣는 사람들을 오죽하겠냐고. 그래서 서로 모자가 웃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이에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아마 세상에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 똑같이 주고받고 훈련하고 실습하고 반복하고 그랬으면 아마 그 분야에서 다 올림픽에 나가도 챔피언들이 됐을 텐데 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땅의 지혜 가지고 되지 않고 또 내 속에서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는 결단 가지고도 되지 않고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탁 터치를 해주시면 그게 어떤 전환점이 되어서 그동안 내 의지로도 안 되고 결단으로도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 지혜를 한번 구하십시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힘입으십시다. 지금까지는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한 번만 열어주시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아유, 미련 멍퉁이, 네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 내가 부와 귀를 구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파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바람은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건은 결코 더 좋아진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해 주실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은 그거를 뒤집어서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이 종지만 한 사람은 그거를 빨리 두드리고 펴서라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것을 쏟아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넓히고 인격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쳐서 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되리라.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그런 특별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부르시면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부어주사 368장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면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 우리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한 걸음씩 바짝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어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3분 동안 우리 자신을 정직한 마음으로 살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활짝 뚫려 있는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지, 혹시나 그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쪽은 뚫렸을지라도 행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지금 화평한지, 아직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순식간에 깨지고 나도 모르는 분노가 치솟고 내 마음의 평강이 순식간에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갈라진 것을 함께 묶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네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그것만은 아직도 오픈하지 않고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안 돼. 혹시나 그런 어두운 암적인 암초가 내 안에 있는지 성령의 조명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 동안 조용히 보통 음성으로 같이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주님밖에 없사와, 주님밖에 없사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완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고집 센 사람들이 많지만, 기도하는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참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기도하는 나 자신보다
센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했으면서도 아버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 아니 해결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우리 안의 어두움을 오늘 밤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다음 것을 구하기 전에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아버지, 그릇을 준비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오 주여, 누가 나를 이 아버지 구조적인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의 그릇 가지고는 아버지여, 새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의 줄이 잡히는 분들은 이제 소리 높여 주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물질도 구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구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의식주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어련히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목을 구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아버지, 부족하오니 꾸짖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힘입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둔하오니 무지하오니 아버지 좁은 소견이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순결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갈라진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여, 그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밤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낮춥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며 화평하며 양선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일을 생각해야 되고 많은 일을 결정해야 되고 아버지 선택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우리 욕심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령을 따라 아버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오 성인 아버지, 오 안락인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나 열어버리소서. 나를 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 아버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가진 경험들을 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오 나 열어버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날이마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입히고 오 나 열어버리옵소서. 오 나 열어버리옵소서. 주여 나 열어버리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좌충우돌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요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안 믿을 때가 많습니다. 감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지식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밤에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씌워 주시어서 아버지 험난한 세상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여러분이시 할렐루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평화하며 안녕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아버지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헤아려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내일을 아버지 내다보고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안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사용되는 것마다 주여 화평케 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갈라진 틈이 메꾸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갭이 메꾸어지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여라버리야. 나여라버리야. 주여 나여라버리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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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때를 통과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아버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앞을 내다보고 계시고 주여 예비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올라가라 버리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주여 미리 내다보고 오늘을 준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구적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자 넉넉히 이기고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블루오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추어진 홍해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번쩍이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브레이크스루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즈니스와 물질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만지기를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면 됐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오니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힘입기만 하면 아버지, 오늘의 고난도 환난도 불경기도 어려움도 숨막히는 답답한 상황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히 이기고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매 순간 판단과 결정의 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잡으시고 권세 있는 그릇으로 지혜의 지도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주님의 지혜로 성령의 통찰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시켜 주시어서 오 주님, 산적한 일들을 아버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주의 종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과 모든 리더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많은 무리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기에 힘에 딸리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 3분 동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와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향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고 주여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니와 이제 아버지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더욱더 사역이 넓어집니다. 주여, 온 세계가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웅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때 시간시간 순간순간 주여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올라겨라버리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주여 잠잠히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올라겨라버리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주여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 오디 양육대주에 주여 414 윈도우에 위대한 아버지 노래가 퍼지게 하시고 이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현지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믿음으로 아버지 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받들어 한 마음으로 한 비전,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는 동역자들과 주여 주의 종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이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충만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두꺼운 조국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 위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명을 마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워지는 그 대통령은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갈라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잘 만져주고 다시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꺼운 조국, 또 한국교회,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지난날의 그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민족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꺼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그 땅에서 자랐고 우리가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연락해라버리여, 연락해라버리여, 아버지 하나님 연락해라버리여, 연락해라버리여, 주여 연락해라버리여, 연락해라버리여, 아멘. 대신 주 아멘으로 연락해라버리여,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 아버지, 심히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감추어 두신 하늘의 지혜로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거니와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이후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감추어진 하늘의 길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문제없이 건너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도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책을 통한 지혜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학업과 앞으로 선택하게 될 전공과 그리고 저들이 이제 졸업 후에 갖게 될 직업과 모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이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또 거뜬한 몸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큰 슬픔을 당한 가정과 그리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주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퀸즈 성전, 뉴저지 성전, 아틀란타 성전, 맨하탄 성전, 그리고 저 한국에 새로 세워진 성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용사들로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최헬레나 권사님 부근되시는 이 집사님 이제 83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이 자리에서 발인 예배가 담임 목사님 집례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